봄이에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라바, 너 왜 자꾸 가위바위보 안 해? 봄이, 나는 손이 없잖아. 내 거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해? 어? 아, 어, 미안. 그러면 라바, 너는 가위바위보가 뭔지 몰라? 모르긴 왜 몰라. 가위는 종이를 자르는 가위고, 바위는 단단한 돌덩이가 바위고, 보는, 보는 뭐야? 아, 그거 말고 우리가 하는 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거 말이야. 그게 뭔데? 어? 그럼 내가 오늘 라바에게 가위바위보 알려줄게. 라바는 손이 없으니까 짜자잔, 보미가 준비했지롱. 보미가 만들어온 손을 쓰면 되겠지? 우와 우와, 완전 좋다. 그럼 어서 가위바위보 놀이 알려줘. 그래, 그럼 우리 캐리앤북스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들어봐. 오늘의 이야기는 가위바위보예요. 옛날 옛날 한 마을에 가위랑 바위랑 보자기가 살고 있었대요. 가위바위보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죠. 심심한 오후를 보내고 있던 가위바위보 세 친구는 재미난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우리 심심하지 않니? 어, 맞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심하지?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응, 맞다. 우리 술래잡기 할래? 지금부터 누가 제일 빨리 잡나 내기하는 거야. 자, 그럼 시작 간다. 가위바위보 이 세 친구는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대요. 누구든 다른 친구를 빨리 잡으면 이기는 거래요. 자, 그럼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를 제일 먼저 잡았는지 우리도 술래잡기 하는 걸 구경해봐요. 내가 다 잡아야지. 어, 앞에 바위가 있네. 잡았다. 아하하하하, 바위야, 내가 널 잡았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뭐, 알았어, 그래 그래.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앞에 바위가 있네. 어, 그 앞에 뭐가 있잖아. 이야. 어, 뭐야, 가위가 그런 거야? 아, 그럼 내가 이긴 건가? 신난다. 어, 근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바위가 들어있는 건가? 어, 바위를 잡으려니 내가 너무 아프네. 펄럭펄럭 보자기는 바위를 잡아서 이겼고, 싹둑싹둑 가위는 보자기를 잡아서 이겼지만 바위는 너무 단단해서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위에게 무슨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술래잡기 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놀이가 생각났어. 바로 우리의 이름으로 만든 가위바위보 놀이 어때? 어? 가위바위보? 그게 무슨 놀인데? 가위바위보 그게 무슨 놀인데? 그건 말이지,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다가 가위바위보를 하면 앞으로 짠 나오는 거야. 가위랑 바위랑 나오면 바위가 이기고, 바위랑 보랑 나오면 보가 이기고, 가위랑 보가 나오면 가위가 이기는 거지. 셋이 다 함께 나오거나 하나만 나오면 다시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낸 놀이 어때? 우와, 그거 진짜 재밌겠다. 그럼 진 사람이 노래 부르기로 하자. 신난다 신나. 그래 그래, 그거 진짜 재밌겠다. 그럼 자자, 다들 한 발씩 물러서 봐. 야, 야, 야. 빨리 안 나오면 술래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이겼다. 내가 좋네. 그럼 다시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와, 이번엔 내가 이겼다. 신난다 신나. 한 번 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어, 우리 다 나왔네. 그럼 다시 하는 건가? 바위야, 네가 만든 놀이 정말 재밌다.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다 소문내야겠어. 정말 재밌는 놀이 같아. 그래, 그거 좋다. 나도 그럼 내일 아랫마을에서 보자기 친구들에게 놀이를 알려주도록 할게. 나는 오늘 당장 가위 친구들 모아놓고 말할 거야. 내가 만든 놀이가 그렇게 재밌었니? 그럼 그럼, 너무 재밌었어. 그럼 나도 친구들한테 알려주도록 할게. 내일 또 만나서 가위바위보 놀이하자. 그럼 나 먼저 갈게. 안녕 친구들. 아, 안녕, 잘가. 어, 잘가 잘가, 내일 만나자. 나도 내일 친구들한테 만나서 재미난 놀이를 말해줘야지.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다들 갔네. 그럼 나도 가야지.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놀이가 생겨나게 된 거구나. 맞아. 어때 라바야? 이제 가위바위보 놀이가 어떤 건지 알 것 같니? 응, 맞아 맞아. 나 이제 알 것 같아. 정말 재밌다. 나는 손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가 있는 줄 몰랐지 뭐야. 그럼 이건 어때? 너는 손이 없으니까 얼굴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지. 가위는 이렇게 입술을 뽀뽀하듯이 내밀고, 바위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보자기는 오 하고 입을 벌리는 거야. 어때? 자, 거위, 바위, 오! 라바야 진짜 재밌지? 봄이 너 진짜 못생겨서 더 재밌다. 얼른 가서 노랑이랑 핑크한테도 알려줘야겠어. 그럼 또 재미있는 놀이 알려줘. 봄이, 그러면 다음에 만나. 안녕, 간다. 라바 잘 가.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는 가위바위보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놀아보기로 해요. 그럼 봄이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